뇌동맥류. 뇌동맥이 부풀어 올라서 언제 터질지 몰라 머릿속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데요.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이 있을 텐데요. 되게 후천적 요인으로 생긴다는 게 지배적인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혈관이 동맥경화가 오고, 그다음 혈관벽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혈압이라든지 다른 퇴행성 질환 아니면 내분비 질환 계통이 질환이 많아지면서 약한 부위가 이제 그 압력 때문에 부풀어 온다는 학설이 지배적이고, 그다음에 간혹 이제 유전적 요인, 다낭 신장병, 결체 조직 질환 뭐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외상에서도 드물게 생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는 후천적 요인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상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되게 이제 터지지 않은 경우는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지내는데, 되게 요즘은 이제 건강 진단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건강 진단에서 MRA나 CT의 혈관 촬영을 찍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터진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아픈 두통, 내가 살면서 이렇게 아픈 두통은 처음이다 하는 정도 두통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터지는 순간 되게 이제 병원 도착하기 전에 한 15%에서는 사망하시고, 그 다음에 한 30에서 35%는 터지면 되게 운명하신다고 돼 있고, 그 다음 터지는 출혈량에 따라서 이제 뭐 마비라든지 인지장애라든지 언어장애 이제 후유증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제 뇌동맥이 터지면 한 60에서 65%는 후유증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터지기 전에 예, 미리 이제 조기 진단을 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뇌동맥류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 뇌동맥류 환자 수는 5년 새 무려 2배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정상 인구에 비해 고혈압 환자는 1.46배, 심장 질환자는 2.08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1.77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질환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길 수 있는 만큼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데요.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들 하십니다. 자, 그 부분 저희가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뇌동맥류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 지금 팩트체크합니다. 첫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뇌동맥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사실 질환별로 그 성별에 따른 발병률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뇌동맥.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여성이 더 많다는 거네요. 여성이 남자보다 한 1.5배에서 1.6배 더 많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이제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약간 혈관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폐경기가 되면서 호르몬이 떨어지면 그게 아마 여성의 혈관에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여성에서 좀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뇌동맥류로 진단되면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아닙니다. 아, 오해입니까? 예. 아, 이유는요? 예, 동맥류도 이제 있다 그래서 다 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맥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작고, 크기가 뭐 해서 5mm 이하, 특히 뭐 3mm 이하를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뇌를 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게 있는데, 경막 바깥에 있는 동맥류인 경우는 나이가 이제 좀 고령이다. 그런 경우는 이제 위험인자 관리하고 추적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로 위험도 하고, 그다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올수 있는 위험을 감안했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준 위험이 낮다 그러면 수술하지 않고 경과 관찰하는 거 있습니다. 수술과 관련해서 지금 세 번째 항목이 또 있는데, 뇌동맥류 수술, 후유증이 높고 위험하다. 아무래도 뇌와 관련된 수술이다 아닙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군요. 다행입니다. 이유 설명해 되게 주세요. 이제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사실은 이제 터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진단만 적게 이루어지면 수술로 인한 위험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수술 기구라든지 모든 이런 장비들이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 말고 이제 혈관 내 수술이라 그래서 코일 색전술 뭐 이런 것도 많이 개발돼서 되게 이제 이 국내 보고에 따르면 이제 25mm 이하의 동맥류에서는 이제 터지는 위험하고 수술로 인한 위험을 비교하면 수술 위험이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치료하더라도 터지기 전 동맥류는 후유증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이제 터졌을 때는 이제 터지는 순간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도 힘들어지고 예후가 안 좋겠죠.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